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고 촉촉한 버츠비 틴티드 립밤 전색상 발색해봤어요. 총 6가지 컬러로 민낯도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생기충전 컬러 립밤이에요. 전색상 입술 발색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1호 핑크 블라썸 컬러는 은은하고 뉴트럴한 색감의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로 입술을 자연스러운 핑크빛으로 물들여요. 너무 노랗거나 붉지 않은 핑크 컬러라 원래 입술이 핑크빛인 분들이 사용했을 때 완전 내 입술 혈색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주름 끼임 없이 각질까지 촉촉하게 눌러주어 쿨톤 민낯 립밤으로도 딱이에요. 2호 지니아 컬러는 상큼하고 화사한 오렌지 컬러인데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컬러 자체가 옅은 편이라 이것도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아요. 원래 입술 컬러가 오렌지에 가까운 분들이 사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입술이 핑크색인 제가 사용했을 때에는 손보다 입술에서 조금 더 붉게 컬러가 올라오더라고요. 부드럽게 발려 촉촉하고 가벼운 웜톤 민낯 립밤으로도 추천해요. 3호 매그놀리아 컬러는 모든 피부톤에 어울리는 핑크빛 코랄 컬러로 붉은 기가 있으며 컬러는 부드럽지 않고 쨍하지 않은 편이에요. 버츠비 틴티드 립밤은 덧바를수록 컬러가 차곡차곡 쌓이는 타입이라 취향에 따라 또는 메이크업에 따라 덧발라서 컬러 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한 발색을 보여드리기 위해 3, 4번 정도 덧발랐는데 덧바를수록 광택까지 차올라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매그놀리아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4호 데이지 컬러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레드 코랄 컬러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약간의 브라운 톤도 보이더라고요. 립밤 제형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컬러이기도 하고 그윽한 느낌도 있어서 평소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컬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버츠비 틴티드 립밤 사용해보기 전에는 발색은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여섯 컬러 다 다른 느낌으로 정확하게 발색되며 촉촉함까지 오래 유지되어서 데일리 립밤으로 정말 좋아요. 5호 히비스커스 컬러는 밝은 생기를 더해주는 코랄 컬러로 여섯 컬러 중 가장 쨍하고 가장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약간의 주홍빛과 노란빛이 감돌아 상큼한 느낌도 있고 선명함도 있어서 채도 높은 립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광택도 고르게 올라와서 주름이 많은 입술에 사용했을 때에도 정말 예쁜 버츠비 틴티드 립밤이에요. 마지막 6호 로즈 컬러는 자연스러운 혈색을 살려주는 말린 장미 느낌으로 톤이나 성별 상관없이 가장 베이직하게 사용하기 좋을 듯해요. 너무 뽀얗거나 핑크빛이 아닌 컬러라 남자분들 혈색 립밤으로도 좋고 립나체도 메이크업 후에도 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컬러예요. 버츠비 틴티드 립밤은 쉽게 무르지 않는 단단한 제형이지만 입술에 사르르 녹아들며 촉촉하게 발려서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6컬러 중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